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9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2주간에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갔어요. 원래는 8월 15일쯤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끝내고 2주 정도의 유지어터를 한 뒤에 컨디셔닝을 되게 잘한 상태였고, 9월 1일부터 이제 림매스업을 하면서 다시 파워리프팅, 그러니까 리프팅 훈련을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2주 동안 홈트 조금 하면서 좀 잘 먹고 잘 쉬면서 어제 본업에 좀 열심히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쨌든 림매스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또 코로나가 또 격상되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시작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월 14일 월요일이었거든요. 사실 현재 체중이 한 69에서 70kg 왔다 갔다 해서 체중은 괜찮은데, 확실히 그동안 근육이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체지방을 조금 걷어내는 미니컷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쭉 림매스업을 해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시작을 미니컷팅으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지방을 채울 거기 때문에 미리 지방을 한번 빼놓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엔 다이어트, 겨울에는 벌크업, 이 사이클을 무한반복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컨텐츠로 성공적으로 끝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책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쓰고 있는데,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맨날 밤을 지새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참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일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또 책 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제가 또 본업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요즘에 너무 진짜 몸이 두 개라도 좀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림매스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헬스장에 적응을 다시 할 겸, 리프팅에 적응을 할 겸, 또 그리고 몸의 컨디셔닝 다시 돌릴 겸, 다이어트를 미니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커팅 방법은 저는 별거 없어요. 그냥 원래 키토제닉 했었으니까 그냥 일주일 정도 무탄수화물, 사실 저는 무탄이라기보다는 그냥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표현할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진 않아요. 조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운동에 약간 도움이 될 정도의 소량의 탄수화물을 먹고, 그리고 공복 유산소를 한 이번 주 내에 한 3번 정도 할 생각이고, 그 외에 유산소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리프팅 훈련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냥 빈도수를 높여서 스쿼트 벤치 데드를 자주 하면서 그냥 적응할 생각이고, 운동은 그냥 볼륨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컨디셔닝을 쭉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계획은 이제 저거넛 AI 프로그램을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을 해서 그냥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이번에 계획은 조금 다른 게, 저거넛 AI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 약간 운동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거넛 AI가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시키는 대로 하고, 제가 그만큼의 훈련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벤치 같은 경우는, 저거넛은 벤치를 진짜 많이 시키는데 주 4회 5회를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주 2회에 가슴 근비대 훈련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볼륨이 미쳐가지고 가슴이 막 근육이 막 찢어지고 막 그런 일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을 조금 없애고자 그냥 딱 파워리프팅만 해볼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라도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제가 홈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정말 차질이 없다면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에 거의 다 이제 완전히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럼 이제 개인 전용 이렇게 헬스장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냥 랙 하나 있고 바벨 원판 이렇게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되면 주말마다 구독자분들 초대해서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 이렇게 쭉쭉쭉 지나갈 때는 조금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 보려고 지금 이제 또 카메라를 켰는데, 또 제 브이로그가 멈추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제가 또 용기를 잃지 않고 또 브이로그를 열심히 올릴 테니까 항상 시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사실 여지까지는 브이로그를 진짜 브이로그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 일상을 막 찍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컨텐츠 하나하나에 그 브이로그 하나마다 내용을 하나씩 녹여내 보도록 할게요. 좀 딱딱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가볍게, 조금 더 쉽게 정보 전달을 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공복 유산소 하러 왔습니다. 아침에 나오다가 마스크를 깜빡해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유산소를 한 20, 30분만 타고 일단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자, 이제 제가 림매스업 한다고 해서 첫 번째 일주일차는 약간 미니 커팅,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원래 그냥 기존에 유지했던 체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대한 복합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주고 칼로리는 적게 섭취하고 해서 미니 커팅을 약간 했어요. 뭐 미니 커팅 방법은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고, 저도 딱히 뭐 특히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는 원래 다이어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끝나고 바로 림매스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갔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미니 커팅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미니 커팅을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림매스업에 들어가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일단 림매스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 목표가 올해 3대 700까지 올라가 보는 게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도 약간 늘릴 거고 스트렝스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단을 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저도 지금 식단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짜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그렇게 많이 늘리진 않을 거고, 그리고 칼로리도 적게 섭취하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칼로리도 막 빨리 늘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2500칼로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MyFitnessPal이라는 컴퓨터에 들어오든지 휴대폰 어플에 가면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도 무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목표란에 들어가요. 목표란에 들어가면 이렇게 칼로리를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뭐 다이어트를 하든 벌크업을 하든 2500칼로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보통 2500칼로리로 시작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매크로가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 또는 442의 비율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번에는 한번 433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433으로 가볼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저는 탄수화물을 확실히 잘, 몸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다이어트를 하면 확실히 체지방이 빨리 끼고, 그리고 저는 꽤 단백질과 지방을 몸에서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을 많이 먹어주는 게 굉장히 몸에 좋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기존에 많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저지방, 고단백 다이어트가 아니라 약간 그냥 약간 중단백 중지방의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보이시는 란처럼 433을 맞춰서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 250g, 지방 83g, 단백질 188g 정도가 되죠. 저는 사실 단백질 양을 뭐 체중 곱하기 2를 먹어야 된다, 2.5를 먹어야 된다, 이런 거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2500칼로리 안에서 적당하게 비율을 나눠서 적당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굳이 1, 2g, 뭐 1, 20g 더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큰 틀을 그려놓고 큰틀 안에 맞춰야지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뭐 먹을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 제가 뭘 먹을 수 있는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 추가를 들어가서 내일 기준으로 한번 음식을 추가해 볼게요. 일단 아침에 제가 먹는 그 스무디 레시피가 있죠. 그 저는 이게 저장돼 있어요. 블리스 스무디
블리스 스무디 2020 이런 게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보시면 있거든요.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블루베리 100g, 아보카도 50g, 오트밀 40g, 그 다음에 웨이 프로틴 50g, 저지방 우유 200mg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 54에 지방 15에 단백질 48에 뭐이 정도가 되죠. 이 정도가 돼서 총 500칼로리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일단 목표가 한 4끼 정도를 먹는 게 목표예요. 하루에 4끼 정도가 먹는 게 목표고 일단 이 아침을 놔두고 점심을 추가해 볼게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할때 어떻게 추가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밥을 먹을 거야. 밥을 먹을 거면 밥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일단 라이스를 치겠죠. 생쌀. 이거 마이 피트니스팔이라는 어플은 약간 영어로 검색하는 게 조금 더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또 흰쌀밥 먹을 거니까 화이트 라이스라고 칠게요. 제가 왜 흰쌀밥 먹어야 되는지는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이트 라이스로 보면 이게 쿡트 돼 있는 게 있고 생쌀이 있어요. 생쌀. 이게 보면 있죠. 보통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좀 정확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아무튼 이거 눌러볼게요. 와이드 라이스를 가서 제가 100g 기준으로 보통 100g 기준으로 하루에 만약에 생쌀 100g이 보통 한두 컵? 아니다. 생쌀 100g이 쌀한 공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한 3이라고 적어볼게요. 음식일체 추가. 그럼 300g, 생쌀 기준 300g 먹는 건데 이거만 해도 탄수화물이 벌써 245g이죠. 너무 많죠? 그럼 다시 수정. 200g 정도 먹으면 될것 같고 생쌀 200g이면 저희가 흔히 먹는 그 흰쌀밥 400g 정도가 나와요. 물이 들어가서 보통 두 배로 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탄수화물이 33 정도 남았죠. 얼추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음식을 가서 우선은 저는 원래 보통 소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냉동실에 생 닭가슴살이 많아요. 미트리에서 구매했던 생 닭가슴살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닭가슴살 기준으로 일단은 치킨 브레스트라고 칠게요. 치킨 브레스트라고 치면 이것도 뭐 그릴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언쿡드 조리되지 않은 게 최고 좋아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그래서 치킨 브레스트 본리스 뼈 없고 스킨리스 껍질 없는 거라 해서 이거는 또 검색하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 보통 그램수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맞추기가 편하거든요. 이걸로 가봅시다. 치킨 브레스트. 저희는 그램에 익숙하니까 일단은 뭐 하루에 한 600g 먹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제 추가. 추가하면 봅시다. 지금 단백질이 초과했죠. 단백질이 합계가 벌써 43이나 초과했어요. 그럼 이건 너무 많다는 뜻이니까 한 400g 정도를 추가하면 단백질 13g이 남죠. 얼추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럼 내가 하루에 쌀 200g 하고 닭가슴살 400g 정도를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남았죠. 근데 제가 요즘에 뭘 해보고 싶냐면 밥에다가 우선은 아보카도를 좀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아보카도는 일단 그 아침에 먹을 건데 아침에 이렇게 먹게 해주고 이 아보카도를 한 하루에 100g씩 먹어볼게요. 제가 100g 정도 먹으면 아보카도가 한 하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g 정도를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점심에 이렇게 이제 남은 게 지방이 54g 정도 남았어요. 제가 뭘 해보고 싶냐면 코코넛 오일 같은 거를 밥에다가 조금 뿌려 먹고 싶어요. 코코넛 오일이 굉장히 좋은 오일이란 걸 깨달았고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스틴 말고 저는 항상 그람으로 섭취하는 걸 좋아해서 한 끼에 뭐 일단 한 30g씩 먹어봅시다. 한 끼에 한 10g씩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코코넛 오일 30g에 지방이 30g이네요. 그러면 45g까지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도 이제 탄수화물 28, 지방 9, 단백질 12 정도가 남았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남은 거에서 뭘좀 먹고 싶냐면 계란을 먹고 싶어요. 계란은 또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개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두개 정도 해서 일제 추가를 하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조금 남았습니다. 탄수화물이 조금 남은 거는
봅시다. 탄수화물이 조금 남은 거는 제가 이제 또뭘 먹을 거냐면, 보통 다이어트 하면 브로콜리 많이 먹죠. 브로콜리가 이제 몸에 좋단 말이에요.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브로콜리를, 봅시다. 100g에 34칼로리. 오, 좋네. 100g에 34칼로리니까, 한 200g 먹는다고 치고, 요렇게 하면 얼추 2513칼로리 해서, 이제 칼로리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스무디 갈아서 이렇게 마실 거고요. 이 스무디 영상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우유를 먹을지 말지 모르겠어요. 우유가 조금, 굳이 먹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유를 먹을지 말지 고민 중이고, 그 다음에 밥 400g. 밥 400g인데, 네, 제가 이거를 아침 한끼 먹었으니까 세 끼에 나눠서 먹을 거예요. 밥 400g을 세 끼에 나눠서 먹을 거니까, 한 끼에 대략 한 150에서 130g 정도 먹을 거고, 닭가슴살도 세끼 정도 나눠서 먹을 거니까, 한 150g 정도 먹으면 되고, 130에서 150g 정도 먹으면 되고, 코코넛 오일을 한번 먹을 때마다 15g씩 한번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달걀도 두 개씩 먹으면 되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도 조금 먹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짜졌죠? 다 짜졌습니다. 아니, 무슨 이거만 설명했는데 10분이 넘어갔네, 영상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영양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계속해서 찍을 건데, 영상을 조금 끊어서 올릴게요. 다음 날에는, 프로그램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더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형식적인 정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많이 올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져주는 정보들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올리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운동 프로그램 짜는 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